네, MZD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한국 시장에 왜 3배 레버리지가 없냐? 질문 미국에는 있죠? 울트라라고 해서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나치게 좀, 물론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 3배, 뭐 5배 이런 시스템까지 있으면 너무 좀 도박판으로 갈 네. 가능성이 아마 높아서 한 2배 정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3배 있으면 또뭐 하시게요? 조심조심 하셔야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작은 힘이 창대했으나 끝이 매우 미약한 오늘 장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0.9%뭐 이렇게 오른 것까지 제가 보고 이제 아침 방송 끝냈던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점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빠지더니 그 이후로 이제 마이너스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모양이죠. 오늘 시작은 0.36% 코스피 시작했고요. 코스닥은 0.42%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0.3에서 0.4%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오늘의 코스피 지수의 분봉입니다. 분봉, 예, 분 단위로. 아침에 5분봉인데요.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진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예, 된 반등 한 반등이 번도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그 장중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장중에 이제 타이밍을 잡거나 또는 뭐 우리가 단기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중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어떤 날은 떠서 시작해서 그대로 횡보하는 날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날은 빠져서 시작해서 횡보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들어서 이랬다가 다시 이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빠지는 날이 있고 또 오르는 날이 있고 이런 유형으로 시장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빠졌다가 반등을 주면 아침에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 오후에 타이밍을 잡든지 이런 어떤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하루 종일 45도 각도로 빠지거나 하루 종일 45도 각도로 상승하는 날이에요. 요런 날은 참 매수나 매도나 어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계속해서 흐르거나 계속해서 오르거나 이럴 때는. 근데 내 종목이 계속해서 등락이 없이 하루 종일 오른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내 종목을 매도 타이밍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는 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빠진 날도 그렇고요. 또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빠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는데요. 물론 이제 요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차트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내 종목 그냥 공부해갖고 내가 사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영향은 덜한 얘기겠군요, 네,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 종목을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 여튼간에 언제든지 뭐 사거나 팔거나 할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내는 게 예, 맞는 그럴 때는 이제 거니까. 장중 흐름이 이제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팔아야 되느냐, 네. 기다렸다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내리거나 하루 종일 오르는 날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온 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뭐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번 주가 슈퍼위크 이죠. 실적 발표가 거의 대부분 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면 그 고점으로부터 살실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황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변이 마이너스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심리 속에서 좀 시장이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구나. 미국 시장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다우가 0.68%, S&P 500이 1% 올랐는데요. 주간으로 볼 때는 나스닥이 2.84%로 올랐어요. 다우가 1.08%, S&P 500이 1.96% 올랐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상승폭을 보면 나스닥은 2.8%이고 다우는 1%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0.7%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날 일부 종목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할 때 트위터가 약 74% YOY로 스냅이 약 116%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스냅챗이요? 예, 그 주식보다도 여기와 같은 연관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인 페이스북, 알파벳이 페이스북이 무려 5%나 급등했고요. 네. 알파벳이 3%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빵주를 비롯해서 빅테크 종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미국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거나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부분이 아니고 실적 시즌에서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그 일부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떠받치거나 또는 하락을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다 피크입니다. 이번 주 거의 다 나옵니다. 네.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저녁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요. NSP 세미컨덕터 발표하고요. 내일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AMD 발표하고요. 그리고 28일날 보잉, 페이스북, 바이오제, 바이자, 29일날 아마존, 30일날 엑스모빌, 실브론, 캐터필라가 발표합니다.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S&P 500 상장 기업의 2분기 실적 예측치가 YOY로 약 78%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2주 전에는요. 60%, 65%인가 증가할 거라고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적 발표가 막상 나왔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23일까지 S&P 500 상장 기업의 25%가 발표가 됐는데 평균 이익 증가율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데 S&P 500 기업이 S&P 500이라는 건 500개 종목이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 200개 종목이고요. 네. S&P 500개 종목 중에서 165개가 이번 주 발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발표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슈퍼 위기죠. 네.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도 강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지금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1만 명이 됐다고 하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대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한 것은 이것은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호실적 발표를 얘들이 다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뭘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네. 그렇게 봤을 때, 자,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에서 올라가면 거기에 매물이 좀 나올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 시장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역시도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69% 코스닥이었고요. 코스피였고요. 코스닥은 0.33% 플러스였거든요. 그럼 이제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도 주요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7일 날 내일 SK하이닉스 삼성 SDI, 28일 날 삼성전기 GS건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29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30일 날 만도 삼성중공업 발표를 하거든요. 이외에도 많지만 주요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 시가총액 가장 높은 1위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아래에 있는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는 매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깔고 시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한 것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매도가 나왔어요. 그 매도가 무엇이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분봉으로 장중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중에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요. 오늘 프로그램 거래가 4,140억이 전체가 나왔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만 4,000억이 나왔어요. 이것도 얘가 차트가 있거든요. 이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요.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더 나왔어요. 막판에 더 던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였다는 거죠? 네, 대부분요. 대부분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이것은 선물 현재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차익과 비차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익 프로그램 매도는요.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환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모 자체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차익 매도는? 네, 차익 매도. 근데 비차익 거래는 그렇지 않고 방향성 매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비차익 거래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거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거래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3,780억 순 매도했고 기관들이 3,370억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보통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 프로그램 매도를 금융투자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융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투신이나 다른 쪽에서 사모펀드나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종목별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매도를 많이 했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영향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오전장 끝날 때쯤 돼서 중국 시장 얘기가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요? 예. 그래요? 예, 오늘 중국 시장이 네. 제가 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정말 험악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 저가가 3.54%고요. 마이너스. 종가가 2.34%로 아래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오늘의 일봉입니다. 사실 상해 종합지수는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이 좀 박스권으로 그동안 움직였어요. 시험가를 내지도 못하고 월봉 보시면 더더욱 알 텐데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사실 비교적이라고 쓰기에도 좀 더 큰 폭이죠. 좀 큰 폭으로 오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오늘 홍콩 H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를 보면요. 오늘 4.1%로 폭락했습니다. 이건 폭락이죠. 4% 이상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일반적일 때는 잘 주지 않아요.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든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은 규제 때문에 그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빅테크의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사교육 규제가 있었어요. 이거 중국에서 나왔던 거죠. 예. 중국의 사교육이요? 예, 사교육 규제요. 그러니까 학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 주말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뭐 30분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학원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맞아요. 과외 금지하고. 옛날에 뭐. 전두환 시절에. 예, 예, 예. 예. 그런 거 비슷하게. 금지한 적이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사교육 규제가 있어서, 예. 이곳으로 인해서 인터넷 교육이나 사교육 관련된 주식들이 다 폭락했습니다. 전부 다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원도 독점적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음원 규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음원? 예. 그래서 독점적 계약하지 말라는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텐센트의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이 규제가 나와서 텐센트가 무려 6.5%나 폭락했어요. 오전에만. 텐센트가요. 폭락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 중에서 네디즈라는 것은 13% 하락, 알리바바가 4.7% 하락. 확실히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중국이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규제 산업이라고 하면은 규제 쪽에는 어떤 것이 또 우리가 눈에 띄죠? 규제? 규제 그러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규제 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도 좀 같이 때려맞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과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이 영향은 쉽게 지금 이미 그 전부터 약세였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그런 가운데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곧바로 하락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따가 전문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잠깐 제 경험치를 말씀 좀 드리면 중국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의 회복의 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중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중국은 때때로 이렇게 행정당국의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못 믿는다, 중국 기업 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 뭐 극단적으로 네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나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피부로 닥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규제로 있어 특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소위 플랫폼, 네. 플랫폼 기업들. 사실 음원 규제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클라우드니 네.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규제가 지금 훨씬 더 지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들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오늘 끝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오늘 하루 종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 보면요. 네. 네. 네, 이렇게 1년에서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랠리가 있고 난 다음에 네. 이 단기 쇼크는 항상 중국에서 많이 왔어요. 아, 네, 2003년 초에 이제 사스 그때 네. 이제 코로나 사스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 3월 달에 이제 500 우리나라 지수가 500에서 거의 더블 가거든요. 지금처럼 한 네. 1년 동안. 그런데 2004년 6월, 7월, 8월 달에 보면 이제 그때도 차이나 쇼크. 예, 이유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좀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걸 이제 좀 네, 긴축을 맞습니다. 막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그때 지준율 인하했을 때 저는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홍콩 지수가 계속 좀 약한데 네. 아니 뭐 미국은 언제 금리 올리냐 테이프링 언제 하냐 뭐 지금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지준율을 내리길래 그때 좀 찜찜했었는데 지금 중국 지수는 거기다가 이제 또 그거잖아요. 이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이 방금 또 나온 거예요. 네. 그 과외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반대로 지금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자본주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그 독재 국가에서는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빅 가버먼트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네. 그걸 오히려 이제 좀 즐기는 느낌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저번에 마인도 한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리바바 네. 그룹도 한번 때리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과거에는 10년마다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었는데 네. 지금은 아,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무슨 규제가 예, 예측이 기업을. 불가능하다 이죠. 예, 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뭐 그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거의 30%예요 미국 대중 아 대미 수출 의존도가 한 15%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 시장이 뭔가 무슨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나. 근데 중국으로 가야 될 투자금이 아 중국 못 믿겠네. 그러면 아예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한국 기업 투자하는 게 낫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은 분위기에서 빠지다가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느니 중국 가서 장사를 잘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국인 입장에서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빠지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풍선 효과로 한국 기업이 좋아지는 그런 네, 현상이 네,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뭐 조금 중기적으로 네. 혹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행이네요. 네. 같은 이머징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효과가 풍선 효과 비슷하게 나타날 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전문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좀 외런다 말씀이지만 시장을 보는 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게요. 미국은 미국 국민들의 재테크의 주식의 ETF나 또는 연금으로 통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위정자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네 표하고는 상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인 시장이고요. 중국 때문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중국은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냐면요. 중국은 통제를 하는데 네. 통제를 하는데 시장 빠지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 정치와 그리고 인민들의 먹고 사는 이런 게 중요하지. 이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규제가 나올 때 보면은. 근데 뭐 지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폄하하거나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경험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의외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중국 정치의 당국자들이나 뭐 정치인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 기사도 안 나와요. 네.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규제가 더 중요한 거지 시장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게 특별히 신경 네.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네. 참고로 그 텐진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가 오늘 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던 예, 모양이에요. 예. 굉장히 그 중국도 강경한 반응
대응들을 좀 했고 미국도 좀 뭐 북한 핵에 좀 협력을 해라 뭐 이렇게 좀 공방이 좀 오갔다는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하고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마저도 지금 오늘 뉴스들이 그런 겁니다. 유럽에 또 아주 강경하게 지금 뭐 중국 대중국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으로 영향이 아마 있었는데 근데 규제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 시장 잠깐 설명을 드려야지 그 연결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결되면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아, 지난주 시장 살짝 정리해 주시. 네, 아까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미국 시장도 지금 S&P 500이 6개월째 상승 중이고요. 네. 그리고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뭐 꼭 악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을 미래 실적을 끌어당겨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죠. 으흠.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우리 주식은 사실 가파르게 오르면 꼭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멈칫거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전부 다 있어요. 네. 이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게 또 공교롭게 7월 말입니다. 7월 말? 예, 지금 7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번 네. 주가? 네, 뭐가 있죠? 월말에 금융 투자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원래? 네, 월말에. 예. 네. 그리고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관들이 월말 되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자기 보유 종목들의 주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언제부터인가 봤더니. 월말에 맨날 때려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때리죠. 네, 팔아버려요.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월말만 되면 시장이 그 매물이 나와서 안 좋고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월말이 좀 안 좋더라고요. 월 초엔 좀 사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대로 움직이는데 네. 월말 되면은 오히려 매도가 우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말에 매도했으면 월초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판 걸 도로 사진 않고요. 아, 그냥 월말에 팔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도로 사진 않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그렇게 보니까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들의 심리를 몰라서 전문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저는 그냥 제 눈으로 볼 때 네. 월말에 더 많이 팔아서 월말 되면 제가 항상 시황을 말씀드릴 때 월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거래에 대한 수급적인 것에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주관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고요. 월말이니까 좀 뭐 팔 매도가 좀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아니 기관이라고 맨날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말에 팔았다 그러면 월 초든 뭐 월 중간이든 언제 사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팔지 않고 샀다니까요. 네. 월말에?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윈도 드레싱이라고 뭐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분기 말, 그 다음에 반기 말, 네. 그 다음에 연말. 이때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 만약에 이제 연기금 펀드라든지 무슨 보험사 펀드 네. 몇천억씩 이제 운영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분기 말 보고, 운용 보고. 아, 돈 준 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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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제 반기 말 보고.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역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을 딱 보여드릴 때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을 해서 예, 좀 좋은 종목들로 딱 이쁘게 해서 가고. 그리고 약간 윈도우 드레싱의 그 의미랑은 약간 좀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포트폴리오 이렇게 한 40 종목이 있는데 다 마이너스 나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아 그렇게는 예. 보고 못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 있는 거 좀 팔고 예. 플러스 나 있는 거는 좀 더 사고 해서 아. 보유 종목이 플러스 한 45% 70% 예. 이렇게 갖고 있네 해서 좀 그동안에 강했던 주식을 남기고 안 좋았던 거는 팔아버리고. 설령 그 마이너스 난 친구들이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게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보이지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판다 아니 이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7% 난 주식을 왜 들고 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안 좋은 주식 가고 좋은 주식 사면서 원래는 네. 그저 부정해. 원래는 월말에 네.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좋았던 종목이 더 좋아야 네. 되는데 언제부터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월말에 네. 빠져요. 오히려.
작년부터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뭐 굳이 저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전하고 네. 좀 달라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침에 떴다가도 꼭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를 아침에 좀 하는 게 좋고 시장이 강세일 때는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니까 좀 오후에 좀 확인하고 좀 거래하는 그런 거래를 하거든요. 네. 똑같이 기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 새로운 월초가 되든지 분기초가 되면은 자 이번에 네.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뭔가 좀 해요. 이러저러 투자를 막 해요. 그런데 뭐 월말이나 분기말 해봤더니 역시나 계속 약해. 야 그러면 또 정리 좀 하고 그다음 네. 또 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있지 않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지지부진한 게 사실 꽤 오랫동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11일서부터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네. 1월 11일서부터 지금 7월 말인데 지금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섹터나 또 테마 위주의 종목만 움직였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끊고 가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네. 거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정프로는 이렇게 한번 투자를 가볼까 합니다. 월말쯤에 네. 기관들이 막 쏟아내는 종목들 가격이 막 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을 사는 거죠. 네. 그런 거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전략이에요? 예. 네. 네, 그런 걸 우리 박 부장님 같은 오래한 아, 네. 분들이 네. 그런 아, 거 주워 먹는 네. 매매를 네. 그런 걸 원래 하는 사람이 거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네. 네.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아무런 이유 없이 수급적 이유 때문에 그냥 빠진 거 네. 그렇죠. 네, 이것만 해야죠. 아 정프로가 확실히 네. 투자에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있어요. 이거 방금 이제 얘기하신 거에 네. 진짜 예민한 얘기이긴 한데 아 예민한 네, 얘기를 뭐 많이 얘기하는 겸에 그냥 예민한 얘기 계속 좀 해드리면 네. 네. 저희가 뭐 지금 운용사가 아니니까 네. 그 연말에 월말 부장이에요. 월말하고 네. 분기말에 네. 왜 그동안의 주도주가 또 꺾이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주도주가? 예, 네, 그 주도주가. 원래는, 원래는 더 강해야 되는데. 네. 네. 왜 그 마지막 29일, 30일날 이렇게 덤 때리는. 주도주가? 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예전에 성과평가 때문에 많이.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윈도 드레싱이면 네. 그래 강했던 놈을 이제 더 올리는 게 네.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월말에 때리는 이 기관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 거 의심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좀 예민한데 이게 이제 자금을 이제 저희 같은 아웃소싱 기관한테도 운용하라고 주고 네. 예. 자금을 내부에서도 하고 내부에서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부에서도 하면 보통은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덱스에 맞춰서 이렇게 좀 패시브하게 운영을 해요. 네, 네, 네. 네. 운영을 하는데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뭐 저희 같은 자문사나 운용사는 좀 확실히 액티브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15 종목으로만 하는 운용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이제 되게 많았다. 네. 그러면 성과가 되게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부 그 자금을 준 내부 직원도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아웃소싱 기관의 그 수익률하고 내부의 수익률하고 너무 차이나면 안 되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주가를 월말에 조금 누르는 네, 그런 아~ 매매를 하는가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의심을 해본 적은 뭐, 있는데 그거는 네, 입증된 건 아니나 네,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성과 평가 때문에 결국도 그것도 평가지 않습니까? 네. 평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로 그냥 네. 그 부분은 아~ 그래서 저희도 네. 오히려 그 월말에 그 매도 나오는 물량을 아~ 일부러 월말에 그렇게 바이언 딥스 하는 방금 정프로님 얘기하셨던 그 전략으로 네. 아니 그동안의 주조주가 월말에 단기적인 수급 역량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사야죠. 그렇게 사면 보통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아요. 월초에 다시 강해지니까. 요거 정프로는 또 전략으로 잘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 야, 지금 굉장히 아주 그 딥한 얘기까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신 잠시만 저희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로 월요일 한번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